안녕하십니까. 지난주 시간에 이어서 이번 주에도 공동주택 관리 실무 제1장 공동주택 관리 계획에 대해서 문제풀이 하겠는데요. 지난 시간에 어땠습니까? 문제풀이 하면서 많은 어려움이 있나요? 물론 이제 처음 보는 문제다 보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이 문제를 통해서 어떤 개념이라든가 어떤 유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확립을 정립을 할수 있으니까 여러분께서 꾸준히 문제풀이를 통해서 개념적인 부분에 접근했으면 좋겠었고요. 자,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22번 공동주택관리법령에 대한 이제 22번 문제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2번. 그러니까 공주법령상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입니다. 옳지 않은 것. X를 찾는 거죠. 자, 그러면 네 가지 지문이 이제 옳은 지문이 되겠고, 한 가지 지문이 이제 틀린 지문이 되겠죠. 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1번. 관리 주체는 해당 공동주택의 공용 부분의 관리 및 운영에 대해 필요한 경비를 누구한테? 공동주택의 수의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라는 표현을 했어요. 자, 두 번째.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 기간은 장기성 계획서에 있는 조정 주기를 고려해야 된다. 이것도 우리가 알고 있는 질문인 중이고. 자, 세 번째, 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의 관리 주체는 관리비 등의 징수, 보관, 예치, 집행 등 모든 거래 행위에 관하여 장부를 월별로 작성하여서 그 증빙 서류와 함께 해당 연도 종료일부터 몇 년간, 몇 년간? 3년간 보관해야 된다라고 하고 있죠. 그런데 3년인가요? 자, 네 번째. 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의 관리 주체는 공동주택의 체계적인 유지 관리를 위하여 공동주택의 설계도서 등을 보관하고 공동주택 시설의 교체 보수 등 내용을 기록, 보관, 유지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다섯 번째. 사업 주체는 자치 관리가 구성된 경우에는 몇 개월 안에 1개월 이내에 해당 관리 주체에게 공동주택의 관리 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자, 어떤 지문이 틀린 지문인가요? 3번이죠, 3번. 네, 3번. 3번 지문을 보면, 자, 장부는, 해계 장부는 몇 년이에요? 5년이라고 돼 있죠, 5년. 5년. 의무관리 대상의 관리 주체는 관리비 등 징수 보관 모든 행위에 대한 장부는 5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5년간. 틀린 지문에 있다. 3년이 5년으로 지문을 틀리게 나왔어요. 이것도 주관식도 대비하셔야 될 부분 중에 하나예요. 5년간입니다. 5년간. 자, 교재 23번 보겠습니다. 자, 또한 또 틀린 지문이네요. 공주법상 자치 관리. 자치 관리 누구예요? 임사권이 입주자 대표 회의한테 있죠. 소장님 채용할 때 입주자 대표 구성원의 과반수로 채용을 하죠. 그분이 이제 관리 주체가 되는 거죠. 자, 보겠습니다. 1번. 자치관리기구는 입주자 대표의 감독을 받죠. 당연히. 왜? 임명을 했으니까. 틀린 질문이 되겠네요. 바로 나오네요. 나머지 뭐볼 필요 없겠네요. 자, 그러면 바로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도 되는데. 살펴는 보겠습니다. 자, 2번. 주택관리업자에게 위탁 관리하다가 자치관리로 관리 방법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위탁 관리 며칠까지? 종료일까지. 종료일까지 뭐요? 자치관리기구를 구성해야 되는 거죠. 왜? 새로운 인수인계 업체가 나타나기 전에 위탁 관리가 오기 전에 자치관리에서는 바로 뭐예요? 종료일까지. 자치관리기구를 구성해야 됩니다. 3번. 관리 주체가 입주자 대표회의의 동의를 얻어 관리 업무의 일부를 해당 법령에서 인정하는 전문 용역에게 용역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술 인력을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죠. 뭐 전기 안전이라든가 승강이 부분들, 이런 부분들 되겠죠. 누구한테? 전문 용역 업체에게 용역하는 경우에는 인력을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옳은 지문이죠? 맞는 지문입니다.
자, 네 번째. 입주자 대표회의는 선임된 관리사무소장이 해임된 날로부터 며칠 30일 안에죠. 30일 안에 20일째 되는 날에 구성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새로운 관리사무소장을 선임했다. 30일 안에니까 20일째 가능하죠. 네, 틀린 질문이 아니고 옳은 질문이죠. 자, 30일 안에 위탁관리업체는 뭐예요? 위탁관리업체 15일 안에. 자치는 30일 안에 보면 되죠. 자, 그래서 20일째 되는 날에 했기 때문에 가능한 질문, 옳은 질문이 되겠죠. 다섯 번째, 입주자 대표회의 구성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해당 법령에서 국가 기술 자격을 취득하지 않아도 선임할 수 있는 기술 인력 간의 상호는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죠. 가능하다. 관리사무소장은 해당 사항이 안 됩니다. 직원들 간에 가능하죠. 자, 어떤 거? 교육을 통해서 소방안전관리자 같은 경우, 소방안전관리자, 그 다음에 승강기 안전관리자, 그 다음에 어린이 시설 안전관리자, 이런 경우는 해당 교육만 받아도 가능하죠. 그래서, 뭐에? 입주자 대표의 구성원의 과반수로 얻었을 때 직원들 간의 겸임 가능하지만 관리사무소장은 기본적으로 예외입니다. 자, 그래, 틀린 질문은 몇 번이다? 관리 감독을 받지 않냐고 관리 감독을 받지요. 그죠? 네. 자, 24번. 24번. 자, 24번 보겠습니다. 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또한 옳지 않는 것. 자, 틀린 질문 하나 있고, 옳은 질문이 4개 있겠다라고 보면 되겠죠. 자, 1번. 공동주택의 입주자 및 사용자는 그 공동주택의 유지 관리를 위하여 관리비를 관리주에 내야 합니다. 그죠? 자, 2번. 관리 주체는 공동주택의 소유권을 상실한 소유자가, 이사 갔겠죠? 이사 간 자가 관리비, 사용료 및 장기수 충당금을 미납했을 경우에, 이사 갈때 정산해야 되니까 미납했을 때 정산해야 되죠. 어떻게? 관리비 예치금에서, 어디서? 관리비 예치금에서 정산한 후 남은 돈을 반환해야 된다. 라고 하면 이해하죠? 뭐, 관리비 예치금에서 정산하고 남은 돈을 반환합니다. 이것도 옳은 질문 되겠습니다. 어디서? 관리비 예치금. 관리비 예치금이 뭐예요? 최초에 입주할 때 입주하면서 관리를 유지하기 위해서 소유자들이 내는 돈이 관리비 예치금이죠. 자, 3번 보겠습니다.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관리 주체는 300세 이상의 해당 공동주택 입주자 및 사용자의 3분의 1 이상이 서면으로 해계 감사를 받지 아니하는 데 동의한 연도에는 해계 감사를 받지 아니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떻습니까? 3분의 1이에요. 자, 당연히 300세대 이상은 해계 감사를 받아야 되는데 어떤 조건에 의해서 받지 않겠다라고 하면 그 조건은 강화되겠죠. 3분의 1이 아니라 0이 두 개죠? 3분의 2가 되겠습니다. 3분의 2 이상이 서면으로 받지 않겠다고 했을 때안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자, 3분의 1, 여러분 헷갈려요. 그래서 앞에 질문을 뭐예요? 300세대라는 거 있죠. 0이 두 개죠. 그래서 3분의 2가 되겠습니다. 3분의 2. 자, 지문상에서 연결할 수 있는 고리를 한번 찾아보세요. 3분의 2. 자, 관리 주체는 4번. 관리 주체는 다음 연도에 관하여, 관리비 등의 사업 계획 및 예산안을 해계 연도 실시 몇 개월 전에? 1개월 전에 제출해야 되고 승인을 받아요. 제출하고 승인까지 받으셔야 돼요. 두 가지 요건이 충족돼야 됩니다. 제출하여서 승인까지 받아야 됩니다. 1개월 아니란 표현이 나왔어요. 숫자 1개월 기억해 주세요. 자, 5번. 이것도 옳은 질문. 자, 5번. 관리 주체는 관리비 등을 입주자 대표가 지정하는 금융기관에 예치하되 별도에 나와야 되겠죠? 뭐가? 장기선 충당금에 별도의 계좌에 뭐 해야 된다? 예치해야 된다. 별도란 표현이 반드시 나와야 돼요. 자, 왜요? 장기선 충당금은 소유자가 내는 돈이고요. 일반 관리비는 입주자 등 소유자하고 세입자가 내는 돈이기 때문에 구분하셔야 되죠. 그래서 별도의 통장으로 예치해야 된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틀린 질문은 3분의 1이 아닌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 자, 3분의 2 어떻게 기억하라고요?
300세대 이상의 0이 두 개죠. 그래서 3분의 1로 기억해 주셔서 연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25번. 자, 25번 보겠습니다. 자, 회계 감사, 회계 서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회계 감사, 회계 서류에 옳지 않는 것은 자, 1번 보겠습니다. 1번. 200세대 이상. 예, 200세대네. 200세대. 그러면 기본적으로 의무 단지 아니겠네요. 회계 감사 받아야 될건 아닌 것 같아요. 자, 200세대인 의무 관리 대상 공동주택의 입주자 등이 5분의 1이 연세해서 회계 감사를 요구한 경우에는 관리 주체는 회계 감사를 받아야 한다. 어떻습니까? 틀린 점 찾는데 잘 모르겠죠? 자, 세모로 가고요. 자, 두 번째. 500세대인 500세대 300세대 이상 넘었네요. 자, 500세대인 공동주택의 관리 주체는 해당 공동주 입주자 등이 몇 분의 1? 300세대 이상은 3분의 1이라 그랬죠? 3분의 2 이상이 회계 감사를 받지 않기로 서명한 경우에는 회계 받을 수 없다. 틀린 질문이죠, 이거는. 3분의 2니까. 3분의 2는 몇 프로예요? 75%. 이거는 50%. 그러니까 틀리죠. 자, 그러면 이건 이제 맞는 질문이 되겠네요. 이건 틀린 질문이 되겠고. 자, 3번. 관리 주체는 회계 감사를 받은 경우에는 회계 감사 결과를 받은 날로부터 누가 제출해? 회계 감사인이 제출하죠. 관리사무소. 그러면 1개월 이내에 입주자 대표에게 어떻게 해야 되죠? 보고해야 되죠. 보고해야 되고. 감사인이라면 외부 회계 감사야. 회계사를 얘기하는 거죠. 감사인은 관리 주체가 회계 감사 받은 1개월 이내에 감사 보고서를 또한 제출해야 돼요. 1개월이에요, 다 1개월. 여기도 1개월, 여기도 1개월입니다. 5번. 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 관리 주체는 관리비 등의 징수 등 모든 거래 행위에서 몇 년? 5년간 맞는 질문이 되겠죠. 자, 그러면 틀린 질문은 2번이 되겠네요. 2번. 2번. 2번이 틀린 질문 되네요. 자, 그리고 하나 체크할 게 있어요. 자, 2번이 틀린 질문이에요. 2번이 3분의 2입니다. 3분의 2. 자, 1번 한번 보시죠. 1번은, 자, 조건이 300세대 미만인 공동주택인 경우에는 두 가지 요건이 있어. 두 가지 요건에 있어서 받을 수 있다는 거죠. 300세대 이상은 당연히 받아야 되는데, 300세대 미만도 어떤 요건에 따라서 받을 수 있다. 보면, 입주자 등의 10분의 1 이상이 연사하는 경우, 그리고 10%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 10분의 1 이상이 요구했을 때는 300세대 이하라도 받아야 된다라는 표현이고요. 또한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우리 받읍시다라고 의결해서 요구한 경우도 당연히 받아야 된다. 이두 가지 요건에 의해서 300세대 미만도 뭐 해야 된다? 회계 감사를 받아야 되는데. 자, 1번 질문 볼게요. 200세대면 300세대 이하니까 이두 가지 요건을 만족해야 되는데. 자, 5분의 1이면 몇 프로야? 20%잖아요, 20%. 그죠? 20%인 경우에는 받아야 되는 거 맞죠? 그럼 옳은 질문이 되겠죠. 이해하시나요? 네. 자, 20%이기 때문에 옳은 질문이 되겠습니다. 25번. 틀린 질문 2번 되겠어요. 자, 26번. 자, 26번 보겠습니다. 자, 공주법상 공동주택의 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또 틀린 질문이네요. 틀린 게 하나고, 옳은 질문이 4개가 되겠네요. 보겠습니다. 동별 대표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법에 정해져 있죠. 2년. 다만, 예외사항이 있다는 거죠. 2년을 하되, 전임자가 임기가 남은 기간을 한다는 거죠. 남은 기간이 전임자의 남은 기간. 어떤 게 보궐선거나 재선거로 선출된 사람의 경우에는. 그렇죠? 보궐선거나 재선거로 선출된 사람, 기본 2년이지만 그 전에는 2년을 하는 게 아니라 남은 기간에 전임 기간을 한다라는 표현. 맞는 질문이죠? 자, 두 번째. 공동주택의 분양 후. 공동주택 분양 후 최초의 관리 계약은 사업 주체가 제안한 내용을 해당 입주자의 뭐예요? 과반수의 서면으로 동의한 경우에 결정하죠. 누가 제안하여? 사업 주체가 제안하고요. 입주 예정자의 과반수가 서면 동의합니다. 맞는 질문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하자 보수 보증금 사용하는 경우에는 누가 선정하고 누가 직접 해요?
입주자 대표이죠. 자, 보겠습니다. 하자 보수 보증금을 사용하는 직접 보상 공사는 입주자 대표회의가 해야 되고 선정도 입주자 대표회의가 되는데 이거는 틀린 질문이 되겠네요. 틀린 질문. 자, 입주자 대표가 선정하고 관리 주체 하는 게 뭐예요? 전기 안전 관리 용역하고 장기수선 공사로 하는 용역 공사 부분은 입주자 대표회에서 선정하고 관리 주체에서 집행한다. 이것까지 구분해 주세요. 네 번째. 관리 주체는 보수가 필요한 시설 그죠? 두 개 이상의 공동 사용에 제공된 것인 경우에 직접 보수를 할 수도 있어요. 하고 비용을 따로 부과할 수 있다라고 하고 있어요. 직접 할 수도 있고 따로 관리비하고 따로 부과할 수도 있다. 이 질문도 따로라는 별도의 부과를 할 수 있다는 용어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주 나오는 질문 중에 하나입니다. 자, 5번. 관리 주체, 관리 규약의 준칙에는 혼합 주택 단지 관리에 관한 사항도 포함되어야 한다. 그렇죠? 자, 그래서 답을 보면, 자, 3번이네요, 3번. 3번은 뭐예요? 입주자 대표회의가 사업자를 선정해야 되는 거죠? 선정해야 됩니다. 자, 27번 보겠습니다. 자, 27번. 법에 따라서 제27조, 027조에 따라 회계 감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 그 감사의 대상이 되는 재무제표죠. 큰 틀에서 재무제표를 봐야 돼요. 그 재무제표에는 어떤 항목이 있느냐? 모두 고르라. 이 얘기죠. 모두 고르래요. 그럼 다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기본적으로 다 알아야 된다는 거죠. 자, 재무 상태표, 운영 성과표, 이익, 잉여, 처분, 계산서, 결산서 포함까지 주석, 현금 흐름표. 어떤 거예요? 현금 흐름표가 해당되지 않겠네요. 그죠? 그래서 기억, 니은, 디귿, 리은, 결손 포함해서, 결손 포함이죠. 결손금 처리 계산서. 여기에 결손금 처리 계산서도 따로 있어야 돼요. 결손금 처리 계산서. 이것까지 포함이죠. 그래서 현금 흐름표 제외하고 네 가지가 들어가야 되죠. 네 가지가 재무, 운영, 잉여분, 처분, 주석까지. 자, 교재에서는 3번으로 되어 있는데요. 우리 교재 3번에 있는데 4번으로 수정하겠습니다. 4번입니다. 자, 28번 보겠습니다. 28번. 자, 28번 질문 보게요. 관리 주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공주법상 관리 주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1번 공동주택의 공용 부분의 유지 보수 및 안전 관리는 관리 주체의 업무에 속한다. 2번 관리 주체는 관리비 등을 통합하여 부과하는 때는 통합해 부과할 때 그 수입 및 집행 세부 내역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정리하여서 입주자 등에게 알려주죠. 매월 알려주죠. 관리비 부과하면서 매월 알려줍니다. 이것도 옳은 질문 되겠고, 옳은 질문 되겠고, 틀린 거를 찾는 거니까요. 자, 3번. 자, 3번. 입주자 대표회의 또는 관리 주체는 공동주택을 공동관리하거나 구분관리하는 경우에는 각각 단위별로 뭐를 공동주택 관리를 구성해야 된다라고 하죠. 단위별로 공동관리, 구분관리의 경우 단위별로 각각 해야 돼요. 각각. 자, 4번. 사업 주체 또는 의무 관리 대상 전환 공동주택의 관리는 아까 했죠. 의무 단지가 아닌데 의무 단지로 전환하고자 하는 아파트에서는 관리인이 신고를 하죠. 주민의 입주민의 3분의 2 동의 받은 경우에 관리인으로부터 공동주택의 관리 업무 인계를 받은 관리 주체는 지체 없이 다음 회계 연도가 시작되기 전까지의 기간에 대한 사업 계획 승인, 예산 수립을 승인을 얻어야 되죠. 1개월 전까지. 다만 다음 회계 연도가 시작되기 몇 개월? 6개월 미만인 경우로서 회의에서 대표회의에서 의결한 경우에요. 의결한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3개월이요, 3개월. 3개월, 6개월은 감사를 받으셔야 됩니다. 근데 3개월 미만인 경우는 대표유교로서 있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지만 없다라고 하면 한 달이 되더라도 받으셔야 됩니다. 실제로 현장에 이런 단지가 가끔 있어요. 올해 11월 달에 입주한 단지도 한 달, 11월, 12월 달이잖아요. 내년에 무조건 받으셔야 돼요. 근데 대표결로서 생략하다고 의결하면 안 받을 수 있는 거죠. 자, 5번. 관리 주체는 하자의 원인이 사업 주체의 외의자에게 있는 경우 안전진단 실시 비용은 관리비와 구분하여서 징수하여야 한다. 네, 또 옳은 질문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틀린 건 뭐예요? 4번이네, 4번. 4번 뭐죠? 6개월이 아니라 3개월이에요, 3개월. 6개월이 아니고 3개월 되겠습니다. 자, 기억해 주세요. 몇 개월? 3개월. 사업 계산, 뭐요? 사업 계획 예산 수립이에요. 사업 계획 예산에 대해서 6개월, 3개월 안에 해야 됩니다. 자, 29번 보겠습니다. 자, 이것도 어려운 질문이에요. 관리주체 동의를 얻는 행위가 몇 개냐? 몇 개냐? 몇 개? 다 알아야 되죠. 그죠? 공직법상 입시자 등이 관리주체의 동의를 얻어 할수 있는 행위가 몇 개냐? 다 알아야 되죠. 몇 개예요, 지금?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다섯 가지 중에서 몇 개냐? 정말 어렵습니다. 이 정말 난이도 높은, 최고의 난이도가 높은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다 고르라는 거죠. 보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도 틀리면 틀리겠죠? 이거 정말로 최고의 난이도 있는 것 중에 하나의 형태의 유형입니다. 이런 것이 한두 개, 하나 정도 나옵니다. 하나 정도. 자, 그러면 한번 보시죠. 공동주택 대수선 행위. 입주자 등이에요. 입주자 등이. 자, 공동주택 등이 입주자 등이니까 소유자하고 세입자가 되겠죠. 대수선은 소유자분 되겠는 형이겠네요. 자, 두 번째, 환경 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해가는 법률에 따라서, 그죠? 뭐를, 콘센트를 부착한 행위, 모든 사람이 다 사용하겠죠? 그죠? 자, 두 번째, 장기수선 계획에 따른 공동주의 공용 부분. 장기수선 계획은 소유자죠? 소유자, 나와야죠? 소유자의 돈으로 움직이는 거니까, 계획에 따라 하는 거니까, 틀린 질문 되겠네요, 얘도. 얘도 되겠네요. 얘는 맞는 질문 되겠고요. 자, 가축, 장애인, 보조견을 포함입니다. 이거 옛날에 참 많은 질문 나왔어요. 근데 지금은 거의 안 나와요. 장애인, 보조견을 제외한다는 표현이 옛날에 많은 질문을 나왔는데 지금은 안 나오는데, 가축을 사용하거나 방성 등을 사용시설 할 경우에는 동의를 받아야 되죠. 이것도 맞는 질문입니다. 자, 미음. 기타, 법률에 따라서, 그죠? 법률에 따라서 위배되지 않은 범위에서 공용 부분의 물건을 적재하거나 통행에 피난 송이를 방해하는 행위도 뭐 한다? 동의를 받아야 된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두 개가 아니고 세 개가 되겠네요. 세 개. 자, 보면 어떻게 니은, 을, 미음이 입주자 등이 관리 주체의 동의를 받는 행위라고 볼 수가 있죠. 자, 그러면 한번 한 7가지가 있어요. 7가지가 뭐가 관리 주체의 동의받는 사항이 7가지 종류가 있어요. 지금 보면 이거는 저희 봤고요. 기계실도 뭐 이것도 봤고요. 자, 보시죠. 국토부 령으로 경미한 행위로서 주택 내부 설비 교체하는 행위. 이거는 금방 봤고. 광고물 표지 부착하는 행위. 이것도 봤고요. 발코니 난간 외벽에 돌출하는 행위도 뭐 받아야 된다? 동의 받아야 된다. 그다음에 전기실, 기계실, 정화조 출입할 때도 뭐 해야 된다? 동의 받아야 된다. 이렇게 일곱 가지로 입주자 등이 관리 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행위가 일괄 정리된다라고 여러분께서 다시 한번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가지 정도예요. 자, 30번. 30번. 공동주택 법령상 관리주체 업무에 속하지 않는 것. 관리주체 업무예요. 관리주체 업무 아닌 것. 자, 보시면. 관리비 등 사용료의 징수, 공과금 등의 납부 대행 가죠? 네, 당연히 가죠. 관리비 등 사용료 하죠. 한전에서 저기 수도, 상수도 사업소에서 내는 것들 내죠.
관리규약으로 정한 집행사항. 관리규약에 보면 관리부처 업무 중에 있겠죠. 그것도 집행하죠. 그다음 세 번째, 관리비 등의 집행을 위한 사업 계획 및 예산의 승인이죠. 예산의 승인은 뭐예요? 누가 해요? 입주자 대표이사죠. 이거 틀린 질문이 되겠네요. 그럼 어떻게 바꿔야 돼요? 관리비 등의 집행을 위한 사업 계획 예산 승인의 제출이어야 되죠. 제출. 언제까지? 개시 1개월 전까지. 1개월 전까지 입주자 대표 승인도 해줘야 되죠. 자, 4번. 공동주택 단지 안에서 발생한 안전사고, 도난사고에 대한 대응 조치, 대응 조치. 대응. 대응 조치입니다. 대응. 네, 기억해 주세요. 대응 조치예요. 자, 입주자 등의 공동 사용에 제공되고 있는 공동주택 단지의 토지, 부대시설, 복리시설에 대한 무단 점유 행위 방지 및 위반 행위 시의 조치 사항도 관리 주체의 업무에 들어간다. 그래서 틀린 질문은 예산 승인은 틀리다. 요 질문 4번, 5번도 헷갈린 질문이에요. 대응 조치이고요. 위반 행위 시 조치 사항입니다. 여러분께서 좀 기억해 주시고요. 3번은 어떻게 해요? 입주자 대비 구성원의 과반수 의결로 하기 때문에 관리 주체 업무 속하지 않고 관리 주체에서는 사업 계획과 예산에 대해서 제출을 해야 돼요. 그래서 승인을 받아야 되는 요건이 있는 겁니다. 자, 31번. 입주자 대표회의가 사업자를 선정하는 사항은 뭐예요? 두 가지였죠. 두 가지. 뭐예요? 두 가지. 여기는 사업자를 선정하고 집행하는 거죠. 선정하고 집행하는 것. 본인들이 다 하는 거는 뭐예요? 한 가지네, 한 가지. 예, 한 가지는 하자 보수 보증을 사용하고 직접 공사하는 경우는 입주자 대표에서 하고, 입주자 대표에서 사업자를 선정하고 관리 주체 하는 거는 두 가지죠. 장기전 사용하는 거 하고 정기 안전 관리 공사. 나머지는 관리 주체에서 한다라고 보시면 되죠. 나머지는 관리 주체에서 보면 되고. 그래서 정답은 2번 되겠네요. 2번. 자, 보겠습니다. 자, 이 내용을 한번 보죠. 입주자 대표회의가 사업자를 선정하고 집행하는 사항. 입주자 대표회의가 사업자를 선정하고 집행하는 사항. 하자. 하자 보수 비용. 하자 보수 보증금. 그렇죠? 하자 보수 보증금하고 하자 보수 비용으로 하는 거는 누가 한다?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선정하고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집행한다. 자. 두 번째, 입주자 대표에서 선정하고 관리 주체에서 집행하는 사항이 뭐예요? 장기전 충당 사용하는 공사. 그다음에 정기 안전 관리 용역에 대한 업무 선정. 이거를 한다. 나머지는 뭐예요? 관리 주체에서 다 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두 가지만 정리해 주시면 나머지는 관리 주체에서 한다라고 정의를 해 주시면 됩니다. 자, 32번. 자, 관리비 등을 집행을 위한 사업자 선정과 사업 계획 및 예산안 수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이네요. 자, 틀린 질문을 또 확인해야 되고, 옳은 질문을 봐야 되겠네요. 자, 용역관리 대상 공동주택의 관리 주체는 해계 연도마다 사업 실적 및 결산서를 작성해서 해계 연도 종료한 다음에 언제까지? 몇 개월 이내에 대표에게 입주자 대표 지시를 해야 되나요? 보시고. 자, 두 번째. 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 관리주체는 다음 해계 연도에 관한 관리비 등의 사업 계획 예산안, 매 해계 연도 몇 개월? 앞에서 봤죠? 1개월이죠? 1개월 안에 승인을 받아야 되죠? 변경할 때도 마찬가지. 이거 틀린 질문이겠네요. 자, 3번. 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 관리주체는 관리비, 장기선 충당금, 기타 은행, 보험회사, 지정하는 회사에 뭐요? 별도로 뭐를? 장기선 충당금이에요. 장기선 충당금 여기 있죠? 그래서 뭐야? 별도의 계좌로 해야 된다. 이거 틀리겠지. 아까 앞에서 질문 봤어요. 이거는 장기선 충당금 별도로 해야 됩니다. 틀린 질문 되겠고. 4번. 입주자 대표회는 주민 공동시설의 위탁 물품의 구입, 매각, 잡수입 취득에 관한 사업자를 선정하고 관리 주체 이를 집행한다. 이것도 틀리겠네요.
그건 다 관리주체에서 하는 거네요. 그죠? 입주자 대표에서 하는 거 네 가지였었죠? 네 가지. 그 다음에 입주자 대표에는 하자 보수 보정을 사용한 공사에는 누가? 사업자를 선정하고 집행, 아, 이거 맞는 질문이네요. 그죠? 이것도 그럼 틀리겠네요. 이게 몇 개월이에요, 그러면? 해결 정도 2개월 되겠네, 2개월. 자, 틀린 질문은 1, 2, 3, 4고요. 맞는 질문이 5번 되겠네요. 자, 보겠습니다. 자, 2개월, 3개월 별도 계좌 관리 주체에서 하는 거고요. 5번 질문이 맞겠죠. 정리되나요? 네. 헷갈린 부분이 해계년도 끝나고 해계년도 시작하기 전에 1개월이고 2개월이에요. 네. 그다음 3개월 전에는 대표결로 안 할 수도 있고 몇 가지. 그다음 계좌는 별도 계좌고 관리 주체 누가 하느냐에 따라서 계속 나오는 질문 중에 하나죠. 자, 33번. 33번. 공동주택의 주택관리업자 이야기죠. 계약기간이 끝난 주택관리업자를, 계약기간이 끝난 주택관리업자를 수의계약 방법으로 다시 관리주체로서 선정하려는 경우 필요한 요건이 입주자 대표의 구성요건이 옳은 것이죠. 어떤 거냐? 옳은 건 입주자 대표의 구성원이 몇 분의 몇? 몇 분의 몇? 몇 분의 몇이에요? 2분의 1, 3분의 1, 4분의 1. 몇 분의 1? 3분의 2 되겠죠, 3분의 2. 그렇죠? 다시 하라는 건, 다시 하라는 거는 3분의 2 동의 요건을, 요건을 가져야 됩니다. 이전에 뭐예요? 주민 의견 청취도 해야 되죠, 현장에서는. 그래서 10%의 이의 제기가 없어야 되고요. 우리 법에서는, 입주자 대표 구성원의 3분의 2 찬성의 동의 요건을 해야만이 계약기간이 끝난 주택관리업자를 다시 수의계약으로 다시 관리주체 선정할 수 있다고 이야기할 때 입주자 대표의 구성원의 3분의 2입니다. 이거를 현장에서 과반수로 아는 사람들이 많아요. 소장님들이. 그래서 과반수로 했다 나중에 다시 하는 단지도 있었어요. 그래서 3분의 2입니다. 3분의 2. 자, 잠시 쉬었다가 이어서 진행하겠습니다.